예예. 아유, 지는 언제든 좋지요. 그럼 내일 점심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장소는 제가 예약해서 사야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 야, 그 사장님이 만나제? 예, 언니. 야, 그 사장님이 우리 사야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니, 먼저 찾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오냐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만한 집에서 우리 사야 같은 애 매니저 삼기가 어디 쉽니? 근데 이렇게 그냥 그쪽에서 먼저 서두르는 거 보면 이건 보통 성품이 아니야. 요즘 아주 보기 드물게 아주 후덕한 양반이다. 그렇지, 언니. 저 같아도 먼저 연락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다 사야 복이다. 여자는 딴 복 없어도 남편 복 없고 시어머니 복만 있으면 돼. 너 봐라, 남편 복 시어머니 복 있으니까 은전해 놨고 뿌옇고 좀전이야. 예, 고맙습니다. 공부 잘하는 년 뭐 이쁜 년 못 따라가고 이쁜 년 뭐 팔자 좋은 년 못 따라간대더라. 사야는 이제 팔자가 피었어. 걔 이제 맨날 맨날 사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팔자다. 아유, 우리 사야가 아주 복댕이야.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잘했어. 네가 마음을 곱게 써서 그래. 사야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이게 천번만 번 다 잘한 거다.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야. 내일이면. 예, 어머니. 지금요? 예, 올라갈게요. 무슨 일이세요? 좀 전에 사야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전화했다. 예? 어머니가요? 그래. 사야에게 미적거리는 거 도저히 못 봐주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했어. 아주머니는 뭐라 그러세요? 나오신대요? 흔쾌히 나오겠다 그러더라. 많이 놀라셨을걸요? 내일 점심 약속으로 잡아놨으니까 너도 시간 비워놔. 어머니. 너 또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럴 거면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서둘러 주실지 몰랐어요. 사실 사야 씨가 계속 저렇게 망설이면 조만간 제가 사야 씨 집에 쳐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미적거리는 거 딱 질색이라 내가 먼저 결단을 내린 것뿐이야. 그럼 별 문제 없으면 저희 결혼 허락하시는 거죠? 생각해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직 허락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생각해 보신다 그럴 땐 허락하신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 얼굴이 환해. 그래 보여요?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어머니가 아주머니한테 전화하셨대요. 내일 만나자고요. 네? 정말이야? 예. 방금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주머니도 흔쾌히 승낙하셨답니다. 이야, 이거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네. 그렇죠. 충격받았어요?